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문법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형용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 그 초목절 그라마 이미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 많죠? 그래요. 그 중에서 우리 형용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봐요. 왜 이걸 골랐냐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에서 6학년 올라가는 그때 처음 ABC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말한 것처럼. 그런데 6학년 돼서 뭘 배우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는 친절하다 그러는데, 친절하다가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이 형용사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그럼 형용사는 뭘까? 형용사는 성질이라든가, 그리고 상태, 그 다음에 또 크기, 색깔, 이런 것들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나, 그 다음에 크기나 상태, 색 같은 것을 나타내요. 그럼 예를 들면, 성질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 kind, 친절하다 그러죠. 용감한 거, brave. 하다고 그러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상태는 어떤 게 있을까? happy? 그 다음에 sad, tired, thirsty, hungry,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런 것들이 상태를 나타내요. 크기를 나타내는 거, 우리 대소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tall, short, big, small, large,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죠. 크기를 나타내죠. 색은 안 해줘도 되죠? red, blue, green 뭐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형용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상태, 크기, 색 등을 나타내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참고로 우리 그 초목대 그라마 책에 우리 책그 70쪽에 있어요. 그죠? 유닛 10에서 우리가 형용사를 공부를 할수 있는데 그 70쪽, 71쪽에 굉장히 다양한 형용사들 초등학교 때꼭 알아야 되는 또 중학교 가서도 알아야 되는 그런 걸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형용사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보자. 이 부분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시간에 마련한 건데요.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 역할은 명사를 수식해줘요. 예를 들면, He is a kind boy. She is a kind girl. 자, kind boy, kind girl. 이 kind가 친절한 소년. 그 소년이, 뭐, 화를 잘 내는 소년이냐? 그게 아니고, 친절한 소년이, 어떤 소년인지 그 소년에 대해서 더잘 알려주는 거죠. 명사 앞에서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는 정직한 소년이에요. 그러면 he is an honest boy. 이게 honest가 아니고 honest. h 시작됐지만 honest, 정직한이라고 했을 때는 h가 발음이 안 되고 스펠링만 있기 때문에 an을 붙여야 돼요. he is an honest boy. she is an honest boy. honest girl이라고 해야지 돼요. 그렇죠. 좋았어.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역할에는 뭐가 있냐면, 동사 다음에, 특히 비동사 다음에 많이 오는데요. 동사 다음에 해서 주어를 어떤 사람이고 사물인지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He is kind. 그는 친절해. She is kind. 그녀는 친절해. He is honest. 그는 정직해. She's honest.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형용사의 역할이 명사 앞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수식을 해준다거나 비동사 다음에 또 비동사만이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 문장 해봤죠? 야, 오늘 너 오늘 굉장히 멋져 보인다. 근사해 보여. 좋아 보여. 그럼 뭐라고 해요? You look wonderful. 그러잖아요. Yeah. You look great, 그러죠? look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형용사가 쓸수 있어요. 야, 냄새 진짜 맛있다. 이빵 뭐야? 빵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 It smells good.
The bread smells good. 그러죠? 먹어보니까 어때? 이빵 진짜 맛있다. The bread tastes good. 그래요. It tastes good. 이런 식으로 smell, taste, look 뭐 이런 것 다음에 또 자주 쓰죠. Feel. 아, 오늘 기분 좋아. 나 여러분들과 함께 기분 좋아. I feel great. I feel good.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네,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상태, 크기, 색 같은 걸 나타낸다. 그리고 지금 보이죠? 이 단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형사들이죠. 그리고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 앞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나 look, smell, taste, feel 이러한 동사 다음에 쓰여서 주어를 좀더 자세하게 알려준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형용사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사실 영어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맛깔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부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내 선생님이 쓰고 또 강의하고 있는 주목된 그라마 책이나 또는 강의에서 또더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갖고 만나도록 할게요. Thank you.